안녕하십니까 지인 여러분, 오늘은 군산 팸투어 2편으로 음파호수공원을 보여드립니다. 만추의 단풍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들이 음파호수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탑도 잘 그렸네요. 서해바다를 끼고 음파호수공원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저희를 응원합니다. 음파호수공원은 고산자 김정희 선생님이 대동저 지조에서도 음파라는 지명을 얘기할 만큼 오래된 곳입니다. 애기바위, 중바위, 개바위 등이 있어 탐방로를 따라다니면 많은 색다른 장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스름이 하는 저녁에 호수는 더욱더 고즈넉했습니다. 포토존도 있고 탐방로가 잘 정지되어 있습니다. 수변 공원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여름이면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공연들이 열린다고도 합니다. 100대 관광 명소로 꼽힐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만추의 단풍이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연꽃 자생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산의 에이본 호텔에 갔습니다. 터미널 앞에 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호텔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지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로비를 거닐었습니다. 불빛을 머금은 나무들이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밤의 야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한 호텔입니다. 예쁜 조각상들이 저희를 맞이합니다. 소녀 조각상도 있고 소년 조각상도 있습니다. 호텔의 로고가 보이시지요? 편안한 숙소입니다. 군산의 밤이 정말 화려합니다. 터미널 앞에 있어서 저녁 먹기도 좋고 휴식할 공간도 많았습니다. 군산의 밤을 즐기며 간식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군산 시민이면 50% 할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밥상을 보면서 같이 힐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스프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이지만 티본 스테이크도 주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이 바깥을 보면서 즐겁게 식사를 기다립니다. 맛있는 식사를 보면서 같이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티본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